경기도는 지난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가동한 결과 위기 도민 2 7 5 6명을 발굴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금융 연체나 통신료 관리비, 정기료 체납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됐습니다. 발굴된 위기 도민 1620명에게는 공적 급여를 지원하고 나머지 19136명에게는 민간 자원 지원과 타 기관 서비스를 연계했습니다.